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몽견해입니다. 이번 시간에 볼 종목은 이 공구음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구음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런 종목이죠. 어쨌거나 오늘도 마이너스 4%대로 빠졌고 시가총액이 1,500억이 안 되는 그런 회사다. 매출을 보시면은 뭐 꾸준하게 상승하는 듯한 게 보이지만 뭐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크게 변동폭이 없으면서 자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가총액에는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네요. 유보율이나 이런 건 당연히 좋겠죠. 왜냐면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꾸준하게 주당 청산가치도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상 청산가치를 보고 진행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배당을 주는 거 보니까 오, 건실한 기업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정가가 중요한 거죠. 우린 적정가를 이용해가지고 주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사업의 경우 뭐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1세대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한 공구음원은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구매를 통해서 뭐 진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뭐 도와주고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0에서 9까지 모든 숫자를 의미하는 걸로 가고 있다. 실제로 뭐 빅사이즈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트렌드가 유럽화와 비슷하게 되면서부터 사이즈 큰 쪽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꾸준한 수요를 갖다 창출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 피트니스 웨어 중에 뭐 플러스 사이즈, 피트니스 뭐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 보시면 뭐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회사 자체가 영업은 잘하고 있고 일은 꾸준히 잘하고 있구나. 거기다 플러스로 배당까지 주는 거니까 회사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당기 순이익 자체가 조금 줄긴 했어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조금 희석이 되고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광고 선전비 같은 것이 조금 이제 작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분기별로 뭐 2억 3천 정도면 사실상 조금 더 쓸만도 한데 그죠? 플랫폼 자체가 좀 이렇게 광고를 좀 적게 하니까 노출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뭐 주식 보상 비용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적용이 되면서 아 스톡옵션 행사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제 좀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기에는 약간 버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들이 사실상 이제 매출을 좀 늘리려고 하면은 해외 쪽으로 구매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뭐 K-POP처럼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수 있겠죠. 지금 실리콘2가 화장품이랑 뭐 옷, 요소의 차이인 거지. 사실상 이 부분도 뭐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타겟팅을 하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사실상 좀 이렇게 사이즈가 큰 인플루언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나 뭐 풍자나 이런 쪽으로 좀 연결하기에 또 광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니까요, 그죠? 이런 부분들 경영 쪽에서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주가의 상승은 분명히 볼수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버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구음원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제가 과거에 공구음원이 이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여기 2022년도 했을 때, 야, 이거는 진짜 피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여기 상장하자마자 최저가가 3,280원이었는데, 이거 무상증자 한번 했다고 54,500원까지 갔었던 무상증자 사이즈 클럽이 이때 있었죠. 뭐 비슷한 동일한 시기에 무슨 뭐, 노터스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HLB로 가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시장의 적정 가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테마 이슈를 불러일으킨 건 맞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도 올라가려고 해도 요 구간이 되는 거겠죠, 요 구간. 요 구간의 위에 있는 이 매물대들이 그 저항선이 돼서 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조금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다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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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한동안 진짜 한 2년 앞쪽에 몰려 있다가 최근에 여기서 오늘 대량으로 터지면서 전일자의 상승폭이 좀 컸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고점에서 이제 지친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서 아래로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다. 5,000원대에서 지금 2,870원대까지 갔으면 대략적으로 한50% 정도의 성장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1년 전보다 오히려 매출액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근데 1년 전에 주가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 주가는 반등이 나오는 게 사실상 아닌 거겠죠. 신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눌렸다라는 그런 수급적인 주체들만 들어와서 따라서 올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등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얼마나 물린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지옥을 물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평단이 여기 있던 평단을 전 재산 털면 이까지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너에게 복수하고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상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으나 사실상 이 기간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지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먹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 적어도 A라고 했을 때 B에 있는 사람이 A의 한 100배 이상은 많은 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1년, 2년 이상 고통과 함께 건강을 잃어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저와 함께 이 스터디클럽 한번 유료로 이용을 해보시면서 여기서 이거 손절하는 금액이면은 저랑 몇십 년, 몇 년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한 달에 10만 원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한번 여기 뜨고 있는 번호로 한번 문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점방 1000만 원으로 하루에 5만 원, 1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추적을 하는 7점방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하나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이 진짜 힘들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는 돈을 지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무료 방송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인사이트 넓히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